안녕하세요. 일본 오사카에 거주 중인 한국어 강사 겸 일본어 강사를 하고 있는 이현우입니다. 자, 오늘도 마찬가지로 동사의 활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허락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사의 태형. 지난 시간에 태형 만드는 법을 배우셨죠? 태형을 만들고 그 다음에 모이데스를 붙이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자 허락편 예문 한번 볼게요. 자, 스시죠. 스시요 다베테 모이데스까. 이 그룹이니까 루가 사라지고 테가 왔죠. 항상 동사에 태형을 만들지 못하면 다른 활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초밥을 먹어도 됩니까? 네, 까는 뒤에 붙여서 의문형을 나타내죠. 상대방에게 지금 허락을 구하고 있죠. 상대방이 뭐라고 하죠? 하이, 도저. 네, 도저는 여러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 굉장히 많은 의미를 해석을 되는데, 여기 지금 먹는 장면이니까 네, 드세요 정도로 해석을 할수 있습니다. 만능. 일본 사람들이 참 많이 쓰는 표현이죠, 도저. 자, 그다음 오늘의 새로 나온 단어죠, 콘도. 네, 다음이란 뜻이에요. 자, 아소부 놀다죠. 동사 아소부 1그룹. 아소비니 이때 모이 데스까? 자, 놀러 가도 됩니까? 상대방이 뭐라고 답변하죠? 이 데스요. 네, 이 데스는 저도 좋아요 혹은 괜찮아요 라고 해석을 합니다. 자, 그 다음 가볼게요. 자, 요번에는 금지 표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새로 나온 단어 도쇼강, 도서관이랑 킹엔, 금연. 자, 도서관에서 옆 사람과 이야기해서는 안 됩니다. 마찬가지로 동사의 태형을 만들어 주시고 와 있게 마생을 붙이시면 돼요. 자, 도쇼강 대 토나리죠. 배우셨죠? 옆이죠. 토나리노 히토. 명사와 명사니까 노를 집어넣어야죠. 해석 안 하죠. 히토 또 열거하는 거죠. 사람과 하나시대와 있게 마생. 강한 금지를 나타냅니다. 도서관에서 옆 사람과 이야기해서는 안 됩니다. 자, 그 다음. 코코와 킹엔 데스카라 다바코오. 자, 스 배우셨죠? 1그룹. 사정령 여러분 항상 기억해 주셔야 돼요. 우로 끝났기 때문에 으때가 온 거예요. 그죠? 기억나시죠? 자, 여기는 금연이기 때문에 담배를 피워서는 안 됩니다. 자, 그 다음 가볼게요. 자, 그 다음 예문. 자. 만션 대 이누어 카테 모 이디스까? 자, 만션은 아파트고요. 이누는 강아지죠. 그 다음 기르다 카우죠. 이 아파트에서 개를 길러도 됩니까? 그랬더니 하야시 씨가 고노 만션 대와 이누어 카테와 이케마생. 이 아파트에서는 개를 길러서는 안 됩니다. 한국에는 제가 봤을 때 강아지를 기를 수 있는 집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제가 살았던 집은 다 강아지를 기를 수 있었는데, 일본에서는요, 강아지를 기를 수 있는 집들이 많이 없어요. 네. 일본 사람들은 조용한 문화를 좋아하기 때문에, 네, 핸드폰도 항상 전처리든 어디든 다 진동으로 해놓죠. 그리고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일본에서는. 버스나 지하철, 공공장소에서 실내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문화가 좀 많이 다릅니다. 근데, 고양이는 많이 기르더라고요. 고양이는 별로 울질 않으니까, 그죠? 자, 그 다음 가보겠습니다. 저번에는 동사 태를 만든 후 미루를 붙이면 돼요. 근데 미루가 우리 이 그룹에 보다가 있었죠? 근데 여기서는 그걸 우리가 무언가를 테레비를 보고 영화를 보는 게 아니라 어떠한 경험을 시도하다. 어떠한 경험을 하다의 표현이에요. 자, 그럼 예문 한번 볼게요. 도모다치니 키테미마스. 키쿠 1그룹이죠. 키쿠 1그룹. 묻다 혹은 듣다. 자, 이치도 한번. 이치도 한번. 도모다치니 키테미마스. 친구에게 물어볼게요. 그 다른 친구에게 지금 콘서트 티켓이 지금 한 장이 남았는데 혹시 같이 갈 사람 없니? 라고 물어봤더니만 이 친구가 그럼 내가 한번 물어볼게. 이런 식으로 답변하는 상황이 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 예문 볼게요. 이치도 한 번이죠. 다베테 미테 구다사이. 경험을 해보라는 거예요. 네, 한번 먹어봐 주세요. 네, 내가 만든 처음, 뭐죠? 제가 태어나서 처음 만든 요리인데, 네, 그 상대가 누군지 모르지만, 한번 제가 만든 음식을 경험해 보세요. 자, 그 다음. 이상. 도쿠니 이때 미타이 데스까? 요번에 응용이 됐어요. 여기도 물론 응용이 됐지만, 그죠? 테쿠다사이 배우셨죠? 부탁하는 거죠? 자, 미루가 이 그룹이니까, 루가 사라지고, 따이 배우셨죠? 따이? 기억나십니까? 희망, 소망을 나타내는 따이. 뭐뭐 해보고 싶다. 그래서 어디에 가보고 싶나요? 라고 물었더니 하야시 씨 뭐라고 합니까? 한국분이 이때 미따이 데스. 한국에 가보고 싶어요. 자, 어렵지 않으시죠? 자, 그러면 다음 문법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문법은 동사의 테 시마오. 태형 플러스 시마오. 시마오의 의미는 뭐뭐 해버리다. 그래서 완료, 유감, 후회를 나타내는 표현이고, 이게 감정이 들어가요. 그래서 감정. 그래서 예를 들면은, 자, 여기 한번 볼게요. 소노 홍화죠. 요무 일타죠. 자, 태양에다가 접속을 해야 되니까, 요무는요, 응대가 되죠. 그죠? 요무니까. 근데 재밌는 거는, 여기 두 번째 예문도 같아요.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네. 자, 1과 2는 같은 의미, 단 감정을 전달하기 위해서 1 예문이 로봇과 같이 없음을 나타내면 2를. 무슨 말이냐면 2는 객관적으로 사실만을 표현할 때 씁니다. 말 그대로. 형사가 이제 범인 취조하듯이 어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뭘 했냐고 물어보잖아요. 그런데 테, 시마우는 감정을 표현할 때 쓴다. 그것만 기억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소노홍화 욘데시마이 맛있다. 그 책은 읽었습니다. 완료. 내가 완료했다라는 그런 감정을 나타내는 거야. 나 다 읽었는데? 이런 느낌이죠. 그 책은 읽었습니다. 네, 로봇 같아요. 감정이 입이 없어요. 자, 그 다음 볼게요. 예문. 자, 소노홍화 욘데시마이 맛있다. 자, 반말은요. 심았다가 돼요. 심하우의 과거니까 따가 들어가야 되겠죠. 여기 전부 다 과거 표현이에요. 자, 그 다음 가볼게요. 자, 늦잠 자다. 아사 네버죠, 아사 네버. 늦잠 자다. 자, 아사 네버 시떼 시마이 마시다. 아사 네버 시떼 시마타. 자, 반말은 시마타. 존경어는 시마이 마시다. 늦잠을 자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위에 있는 것과 달리 여기 두 번째 예문은 후회를 나타내요. 내가 학교에 지각을 하면 안 돼요. 왜냐면 오늘은 시험이 있는 날이에요. 혹은 자격증 아마 보신 분도 아시겠지만 늦게 들어가면은 입장 불가하는 거 아시죠? 시험 도중이니까 핸드폰이 울려도 그렇죠? 네, 대실 당하죠. 그러니까 이 친구는 늦잠을 자서 어떻게 됐죠? 네, 시험 보는 장소에 늦게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시험을 못 봤죠. 그러니까 후회가 막 밀려오는 거죠. 감정이입을 하는 거죠. 자, 그 다음 가볼게요. 자, 그 다음. 자, 이번에는 동사. 반말 과거 만들기예요. 어렵지 않아요. 저희가 그때 태형을 만들었잖아요. 이 태형 자리에 전부 다 탈을 집어넣으시면 돼요. 네. 태형 자리에 전부 탈을 집어넣으시면 돼요. 그럼 그게 뭐다? 네. 종경어 과거의 반말 과거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우는 예전에 그 종경어 과거는 아이 마시다였거든요. 아이마스, 아이마시다. 근데 어떻게 바뀌었죠? 아이마시다를 네, 말이 짧아졌죠? 아따. 네, 일본어 똑같아요. 우리나라 말도 반말은 말이 짧다는 말 쓰잖아요. 일본어도 마찬가지예요. 말이 짧은 반말이에요. 아따. 만나고 만나서. 자, 그다음 기다리다 마트죠. 맞다. 기다렸었다. 네. 죄송해요. 여기 한국어는 지금 보지 마세요. 지금 제가 그 태형으로만 해석을 해놨네요. 자, 그래서 만드는 방법은 매우 간단하다. 자, 그러면은, 자, 이번에는 이 반말 과거 동사의 반말 과거형을 가지고 또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뒤에 고또가 아루가 오게 되면요. 경험을 나타내요. 경험. 해석은요. 뭐뭐 한 적이 있습니다가 되겠죠. 뭐뭐 한 적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여기 한번 예문 제가 읽어볼게요. 아메리카진도 하나스죠. 이야기하다. 사전형. 1그룹. 하나스. 그럼 하나 시대가 되고, 여러분들이 이 반말 과거를 바꿀 때의 순서는 어떻게 바꾼다고요? 네. 먼저, 태형. 그 다음, 태를 떼어내고, 탈을 붙이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 시대가 어떻게 바뀌었죠? 하나 시, 따가 된 거예요. 하나 시, 따. 요것만 틀려요. 그 다음에 고또가 아루는 반말이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아루가 몇 그룹인지. 얘 1그룹이에요. 루로 끝났지만 아단이잖아요. 여기 2단이 와야죠. 2단이나 에단이 와야죠. 그죠? 자, 그래서 아리마스가 여러분 저희가 우리 있다 표현 배웠죠. 아리마스. 기억나시죠? 책상 위에 책이 있다. 그쵸? 이게 아루에서 온 거예요. 네. 그래서 아루의 의미가 있다예요. 네. 자, 그래서 미국인과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까? 자, 따는 과거를 나타내죠? 경험을 나타낸다는 얘기는 과거에 있었던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타가 와야 되겠죠? 타는 뭐라고요? 과거를 나타내기 때문이죠. 하지만 뒤에는 현재형이옵니다. 이 마스. 한 문장에 따가 두 군데 두번쓸 수는 없어요. 한 문장에 딱한 번만 쓸수 있다라는 거. 자, 그다음. 자, 볼게요. 자. 그럼 예 아니야로 답변하면 되겠네요, 여러분. 하, 하이, 하나씩 떠고 또가 아리마스. 내 이야기 한 적이 있습니다. 자, 그다음. 자, 이건 대만이죠. 타이완이라고 발음합니다. 타이완. 자, 타이완이 있다고 또가 아리마스가 있고. 그쵸? 예외죠, 예외. 얘는 예외예요. 여기 보시면. 아시다시피, 자, 입구는 어떻게 바뀐다고요? 이, 있다가 아니라, 있다가 됩니다. 있다. 예외예요, 예외. 있다. 자, 있다고 또가 아리마셍. 있다고 또가 아리마스까? 이에, 있다고 또가 아리마셍. 대만에 가본 적 있나요? 아니요, 대만에 가본 적이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네, 예, 아니요로 답변을 할 수가 있겠죠. 이 경험은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꼭 기억해 주시고, 시험에도 나오기 때문에 꼭꼭 기억해 주세요. 자, 그 다음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동사, 따 플러스, 따리, 스르. 마무리를 스르를 합니다. 자, 마찬가지로 동사의 따형이에요. 그대 리를 붙였죠. 자, 각 동사, 그럼 두 개가 나오겠죠? 네, 습관 같은 거에 대해서, 습관이나 아니면 보통 자주 하는 거에 대한 열거를 나타내요. 그렇기 때문에 동사가 몇 개가 나오죠? 두 개가 나오죠, 두 개. 동사, 미르. 동사, 너무. 자, 슈마츠와 나니오 시테이마스까? 네, 나니오 시테이마스까? 습관을 배우셨죠, 지난번에. 이때 이르는 뭐가 있었죠? 첫 번째, 상태. 두 번째, 작용. 죄송해요. 두 번째가 현재 진행이네요. 그 다음 세 번째가 습관이에요. 테이마스크를 물어봤더니 습관을 물어본 거죠. 그러니까 평상시에 당신 주말에 뭐해? 이런 뉘앙스죠. 그랬더니 이 다음 사람이 뭐래요? 에이가오 미따리 오사키오 논다리 마무리는 뭐라고요? 스루의 존경어 시마스죠. 네.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영화를 보거나 술을 마시거나 합니다. 뭐라고요? 영화를 보거나 술을 마시거나 합니다. 자, 에이가 오미르. 세상에, 오가 빠졌네요. 주번 넣으세요. 자, 영화를 보다, 사케오 노무 술을 마시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조금 제가 빨리 얘기했습니다. 네, 지루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준비한 19강 수업은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요, 동사의 반말 부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今日はこれで終わりにします。오늘 이걸로 끝나겠습니다. お疲れ様でした。 수고하셨습니다.